오늘 16대 차산지 중에서 빠다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대 차산이 어디였죠? 남라, 포랑, 냉송, 파달, 경매, 남교. 네, 빠다산은 파달산의 중국 발음인데요. 왠지 버터같이 고소한 향이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는 인스타 친구인 다락방 보이차님께서 나눔을 해주셨어요. 벌써 그게 두 달 전인데 제가 파달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았다가 오늘 좀 제대로 마셔봅니다. 건엽에서 물에 삶은 고사리 나물 같은 냄새가 나네요. 2020년 봄차는 알을 위주로 작은 잎들이 주로 있고 가을차는 줄기까지 많이 보여서 큼직큼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파달 생태차 2020년 봄차를 중심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감이 굉장히 좋고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고미가 살짝 느껴지지만 입에 침이 고이면서 단맛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차의 특이한 점은 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그런 차의 느낌입니다. 봄 생태차, 가을 생태차, 가을 고수차 옆점 모습입니다. 고수차의 줄기는 두툼한 편이고요. 또 맥이 선명하죠. 잎의 가장자리엔 작은 톱니가 있지만 그래도 매끈한 편입니다. 봄찻잎은 작고 동글동글한데 다 자란 파달산 잎들은 대체로 길고 뾰족한 것 같습니다. 고산미도 없으면서 단맛과 그런 신맛,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느껴지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 파달산의 차를 노반장차와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파달산 차를 맛보았을 때는 신맛이 나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맛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차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파달산에는 야생 매실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생 매실 때문에 어느 정도 신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찻잎이 그런 환경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이제까지 마셨던 차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차맛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달산의 장랑 지역에는 또 맹해 차창에 아주 큰 다원이 있는데 이 다원은 아주 산림이 무성하고 생태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파달산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1962년에 야생 고차수를 조사를 하다가 파달산에서 1700년 이상이 된 아주 가장 오래된 차왕수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전에는 차의 기원이 인도였다가 이 차왕수를 발견함으로써 차의 기원이 중국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차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환경, 파달산의 생태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파달산에 잘 익은 차도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즐차하세요.